보십니까? 노란 거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? 여기 지금 다 붙어 있는 거 진드물들입니다. 특히 이 녀석들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꽂히는 데 있지. 꽃 맺히는 데. 이런 데 잔뜩 붙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징그러. 네, 반갑습니다. 달람입니다. 제가 그 진딧물 영상, 진드기 말고 진딧물, 압니다. 제가 진드기가 입에 붙어서 그래요. 진딧물 퐁퐁으로 어떻게 효과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따뜻한 물로, 뜨거운 물로 하셨으면 분명히 효과를 보셨을 겁니다. 근데 그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. 뭐냐면 아, 나는 그런 거 말고 막 흰색 무슨 거미줄 같은 게 자꾸 생겨요. 아니면 뭐 검은색 벌레가 생겨요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각종 깍지벌레, 뭐 뿌리파리부터 시작했고 각종 다른 벌레들이 이제 진딧물이 조금 질 무렵에 성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퐁퐁으로 또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텃밭에다가 작은 작물들 막 이런 것들 키우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고추 같은 거나 들깨 이런 것들 심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뭐 탄저도 오고 막 각종 이런 벌레들이 많이 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걸 퐁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찾아보면 친환경 약재들이 나와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벌레만 돼요. 벌레만. 보통 세균과 이 벌레를 해충을 같이 한꺼번에 없애줘야 되거든요.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왜? 이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이 벌레만, 해충에만 효과가 있지 이 바이러스의 병원균에는 효과가 없거든요. 그래서 달람이 오늘 이런 고민들을 한 방에 없애줄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다제스토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스위핑이라는 요 약제입니다. 요게 이제 해충과 병원균까지 한꺼번에 방제가 가능한 약제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하신 다음에 500배에서 1500배까지 희석하신 다음에 뿌리식만 하면 됩니다. 요거 한 병 구입하시면. 그래서 이게 작아 보여도 여러분들 여기서 1000배, 1500배를 희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병 사놓으시면 거의 몇 년을 쓰실 수 있습니다. 텃밭이 좀 작으신 분들은 거의 평생 동안 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요거 물에 희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제하는 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증해보도록 하시죠. 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을 받아주고요. 자, 이렇게 물을 받았으면요. 저희는 20리터를 받았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뭐 분무기라든가 아니면 소형 펌프들 있죠? 거기 용량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절대량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미리 예방관리 하시고 싶은 분들 있죠? 그런 분들 왜? 병균이 생기기 전에 한 3월달, 4월달에 그런 분들은 한 1500배로 좀 묽게 희석해서 한 일주일 단위로 뿌려놓으시면 아예 처음부터 발생되지가 않습니다. 땅에서 못 올라오게 예방을 하는 거니까. 근데 저희가 보통 언제 뿌립니까? 내 눈에 보여야 뿌리잖아. 어머 씨 이거 뭐야. 그죠? 그럴 때는 조금 진하게 한 1000배, 500배에서 1000배 정도를 희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용기에 맞게끔 희석하시면 되는데 그럼 20리터에 얼마냐? 어 씨 이거 미리 그럼 어떻게 재? 그럴 줄 알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뚜껑 있죠? 뚜껑. 뚜껑에 가득 따라서 부으면 30ml입니다. 그래서 20리터 기준 요 한 뚜껑을 딱 넣으면 딱 맞습니다. 요건 이제 벌레를 직접 없애고 싶을 때 기준입니다. 여러분들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더 적게 넣으셔야 됩니다. 희석 같은 것들은 뒤에 잘 나와 있어요.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뚜껑 가득 넣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치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! 여러분들 아무리 이 고3 추출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완전 100% 친환경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그죠? 그런 것들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. 그러니까 방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. 그리고 농약을 치신다 만약에 그럴 때는 방독면까지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약간 친환경적인 약제이기 때문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실 때도 그 일회용 마스크 있죠?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꼭 활용하셔서 착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그 어떤 약품이나 자재도 이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좋을 건 없습니다.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해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KF94 인증된 것들 착용하시고 방제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가끔 보시면 시골에 어르신들 농약을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뿌리시는 분들 계세요. 아, 근데 요새 농약도 많이 약해져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친환경적이라도 몸에 해가 없다고 해도 마스크 쓰셔야 되는데 이런 약품 같은 거 뿌릴 때는 무조건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가시죠. 저희는 좋은 게 있습니다. 딱 누르면 안에서 자동으로 섞어줍니다. 우리 거는. 우리 거 좋은 거지롱. 자, 이런 장미들 있죠? 자, 일단 뿌리면 됩니다. 쭉 뿌려주면 됩니다. 쭉쭉쭉. 그리고 또 하나 꿀팁 드릴게요. 이왕이면 바람을 등지고 뿌리세요.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럼 이쪽에 서서. 그러면 저쪽으로 날아가겠죠. 아셨죠? 모든 약재는 바람을 등지고 뿌리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위쪽으로 와보세요. 벌써 벌레 붙어있죠? 네. 예, 이런 것들 방제가 됩니다.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집을 빨아먹어서 똑 부러지는 거예요, 이게.
특히 이런 수국들 진짜 벌레 잘 붙거든요. 미리미리 방지해주면 좋습니다. 와, 당장 일로 와보세요. 여기 지금 찐득이 붙은 거 보세요. 보이세요? 누렇게? 그죠? 여기. 우와, 징그러. 여기 보세요. 아유, 징그러. 아니, 애들이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. 와, 미쳤다, 미쳤다. 자, 이 녀석들 집중 방지하겠습니다. 아주 그냥. 하도 잘 먹었고, 이놈의 새끼들. 자,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? 저희 이제 닭장 겸 과수원입니다. 저희 닭들이 풀 뜯어 놀고 그 다음에 호두도 자라고 블루베리도 자라고 산딸기도 자라는 저희 과수원 겸 우리 닭들 운동장이거든요. 근데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해야 돼. 호두나무든 뭐 이런 블루베리든 원래 병충해 강한 나무들이지만 어떤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붙었을 때는 방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풀들을 닭들이 먹고 알을 낳잖아요. 그런데 여기다가 농약을 칠 수 있을까요? 못 치잖아요. 그래서 이런데 이런 유기농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텃밭과 정원 관리는 물론 이런 어떤 유기농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 이런 곳에 이런 유기농 용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자재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스위핑 이 약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정원이나 텃밭 같은데 요게 이제 작물 같은 것도 되거든요. 고추라든가 뭐 들깨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텃밭에 기르는 작물에 뿌려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비 오기 전에 한 번씩 싹 뿌려놓고 방제하신 다음에 비 오면 또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 스위핑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저 진드물 뿌려놨던 거 있죠?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영상을 바로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편집하고 며칠이 걸리잖아요. 그러면 저놈들이 잘 죽었는지 하루나 이틀 뒤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해보고 그 영상도 같이 요 후반부에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어제 약친 거 확인합니다.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? 노랗게 말라 죽은 애들이 보이네요. 그죠?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? 지금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. 그죠? 여기 죽어서 이거 보세요. 툭툭, 그죠? 날아가죠? 그리고 여기가 제일 심했었거든요? 여기 지금 보시면, 보세요? 이렇게 노랗게? 이 노랗게 되는 게 죽어가는 거예요. 노랗게 죽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, 이파리에 다 떨어져 있죠? 죽어서 다 떨어지고 있네요. 오, 효과가 있습니다. 어, 좋습니다.